이미 잘렸었어. 이건 누가 잘랐냐? 아니, 누가 그랬을까? 이거 진짜 예리하게. 그러니까. 이거 바람에 떨어진 게 아닙니다. 이건 꺾은 거 같은데. 꺾은 거 같아요? 높아서 아닌가? 자, 여기 자세히 보면은 구멍이 보일 거예요. 어떤 곤충이 여기 구멍을 뚫고 알을 낳아요. 덜 익은 도토리에만. 완전히 익으면은 그 탄닌 성분, 떫은 성분 때문에 아기들이 먹기가 안 좋아. 그래서 덜 익었을 때 여기다 구멍을 뚫어서 알을 낳고, 그리고 그 어미가 이걸 잘라요. 2시간 걸립니다. 2시간. 이걸 잘라서 떨어뜨리는데 잎이 달린 채로.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. 또 여기다 알, 구멍 안에다 알을 낳거든요. 그냥 요것만 똑 떨궈버리면 알이 튀어나올 수도 있죠. 땅 충격에. 그래서 잎이 달린 채로 이렇게 떨어지면 충격이 완화되면서 여기서 먹고 자라서 이제 애벌레가 그 1령, 2령 얘기하잖아요. 네. 종령이 되면 그 다음에 단계가 번데기죠. 네. 종령 됐을 때 땅으로 들어가. 들어가서 번데기 방을 짓고 겨울을 나요. 추운 겨울을 거기서 이겨내고 내년 여름이 오기 전에 이렇게 도토리가 이제 달릴 때쯤 성충, 어른벌레가 돼가지고 올라와서 이것도 작업을 하는 거예요. 알 낳고 자르고. 예, 그게 도토리 거위 벌레입니다. 도토리 거위. 도토리 거위 벌레. 네. 어떻게 돼요? 어미는 죽죠. 알 낳고. 잘라주고. 본인이 네. 죽는 거예요? 네, 알 몇 개 낳고. 도토리 거위 벌레 작업. 아니면.